할렐루야. 여러분,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 줄 아시죠? 어느 초등학교 아이가 이런 내용의 일기를 썼습니다.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오늘 또 사오셨다. 내일 또 사올 것이다. 이 할아버지는 이미 치매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몇 달 전에 치매기가 오셨다고 제가 아버님을 찾아뵈러 갔어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아주 양반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저희가 본이 진주입니다. 진주 소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많이 시켜주셨는데 보첩을 갖다 놓고 족보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성씨끼리는 야 우리 성을 높여야 된다. 소씨라고 해야 된다. 그러나 남 앞에서는 소가라고 낮추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어린애들 집에 와서 야 너희는 성이 뭐냐? 그러면 무슨 번씨요? 그러면 이제 벌써 쌍놈이라는 거야. 봐라 저놈은 쌍놈이 자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느 집을 가든 어른을 뵈면 마당에서라도 고개 숙이며 인사하지 말고 큰 절을 해서 인사를 드려라. 저희 아버님은 양반 중에 양반이셨습니다. 정말 양반의 채통을 가지고 김을 드셔도 다른 김은 안 드시고 양반 김만 드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양반의 채통을 중요시하던 아버님의 치매기가 왔는데 내가 가면 뭐라고 할 것인가 궁금한 마음으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막 마당에서 반갑다고 제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 동생이 우리 집에 어쩐 일이요? 언제 저한테 동생이라고. 아 참 어떻게 이 치매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약과예요. 이 목사가 치매 걸리면 안 되는데 어느 성자 같은 목사님이 은퇴 후에 치매가 왔어요. 80이 넘었어요. 한 번은 까마득한 후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후배 목사가 보니까 얼마나 아주 까마득한 어른이 와서 그래서 이제 그 축도를 모셨습니다. 이제 축도를 할 때 잘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까지는 제대로 하셨는데 갑자기 치매께가 오셔서 노래를 불렀어요. 오동추 주여 다리 말가 아싸라바빠 비야비야 하면서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장해제를 하고 정중하게 강단 밑으로 모셔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치매가 와가지고 어디 가서 그냥 그 축도하다가 막 오동취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거 다 까먹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절대 치매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치매가 안 걸리게 생기셨어요. 요즘 정신과에 가서 치매 검사를 하면은 이제 문항을 줘요. 이제 열 문제 가운데 한 세 문제 맞추면 무조건 치매 초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처방을 해주는 게 있어요. 어르신 가서 에세이를 쓰세요. 에세이를 쓰다 보면은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과거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고요. 이처럼 글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치매 안 걸리시려면 여러분도 일기를 쓰세요. 에세이를 쓰세요. 에세이보다 더 좋은 처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시를 쓰는 겁니다. 시를요. 시 쓰는 사람 계속 보면은요 창작활동을 해요. 그래서 시인들 치고 치매끼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집에서 그냥 뭐 테레비 리모컨이나 그냥 멍청이 테레비나 보고 하하 웃다가 또 테레비 보고 그러니까 뇌세포가 파괴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치매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짜 감사해요. 저는요 제가 주보에다가 매주 글 쓰지요. 신문에 여기저기 얼마나 글을 많이 씁니까? 게다가 제가 시까지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매 오기는 다 틀렸어요. 이때 아멘하는 사람은 같이 치매 걸리지 마십시다 여러분. 예,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시는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시는 시 쓰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처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좋은 음악을 듣는 거예요. 좋은 음악 좋은 노래를 부른다든지요 좋은 음악을 듣거나 좋은 노래를 불러도 정서가 순화가 되고 마음의 정화를 일으켜집니다. 이런 사람에게 치매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매가 안 올 뿐만 아니라 영혼이 건강하게 영혼이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서가 뒷받침이
조심이 돼야 되거든요. 결코 정서가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들 막 그 공황장애가 있고 요 막 불안 증세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견고하고 건강한 정서의 토대 위에서 아주 그냥 영혼의 튼튼한 집을 우리 안에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개혁신학자, 조직신학자인 안토니 후크마라고 하는 이 박사님은 자신의 저서 개혁주의 인간론이라는 책에서 바로 인간론을 언급했는데 전인적 인간론을 언급했어요. 이 전인, 그래서 인간은 그 뭐 영혼과 육체가 전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전인적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서적 건강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서적 건강. 그러므로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우리 안에서 견고한 영혼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서가 건강해야 됩니다. 정서가. 마음의 심지가 굳고 정서의 토대가 견고해야 영혼의 집을 잘 짓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4장 23절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호산나 선교회 회장을 2년 섬겼습니다. 저로 호남 사람들의 출신 목회자들의 모임인데, 아 그런데 제가 이걸 섬기니까 말이죠, 막 그냥 한간에 호산나 선교회와 저에 대해서 막 종북 좌파니 뭐 악의적으로 글을 써가지고 퍼날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완전히 소설이고 가짜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가 제가 얼마나 균형이 갇혀있는, 얼굴도 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도 균형이 있고, 근데 글 쓴 분이 워낙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나라를 사랑해. 야, 너 좀 극우적인 사람인데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상이 여겨서 제가 여러분요 그 모욕죄로 걸면 바로 걸립니다 여러분요 바로. 그렇지만 순수하게 그냥 제가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랬더니 좀 그냥 그 열심도 떨어지더라고요. 호산나 선교회는 정말 순수하게 고향 사람끼리 교제하고 모여서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그냥 해서 맡겨서 제가 하게 된 것인데, 근데 이제 제가 호산나 모임에도 못 가요. 바쁘니까요. 임원도 알아서 제가 상임회장한테 맡기고 대신에 이제 물질 후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고향 방문할 때 저희 교회가 100% 다 지원했습니다. 또 그 작년에는 제가 이제 호텔에 이제 우리 시골 어르신들 다 호텔에 모여서 저녁 식사 한 끼 딱 그냥 대접하고요. 그리고 남진 장로님을 모셔다가 남진 콘서트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남진 장로님의 무대 매너가 얼마나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여러분요. 너 빈 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여러분 내가 어찌 보면 진짜 잘해요 아무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다 박수를 치고 말이요. 근데 몇 사람이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아주 경건파 중에 경건파. 여러분 그 시간이 무슨 예배 시간입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저의 신학교 조직신학 은사이신 서철원 박사님이십니다. 세계적인 학자예요. 아니 남진 장로님이 노래를 하니까 서 박사님의 사모님은 아이고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시는데 서 박사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보세요. 앞자리에서 맨 앞자리에서. 그러니 남진 장로님 얼마나 김빠지겠습니까. 그냥. 제가 서 박사님 옆에서 조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수님 존말로 할 때 박수 치세요. 아, 우리 서 박사님도 조직신학 가르칠 때 사람의 정서가 강건해야 영혼도 건강한다고 가르쳐놓고 왜 박수를 안 치세요? 그랬더니 드디어 박수를 치시는데 좀 시원찮긴 하지만 보세요. 아, 정말 또 한 분이 박수를 안 치는 겁니다. 정장복 총장님. 예, 한일장신대 이 총장님이신데 와 박수를 안 치는 거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요. 이런 노래 하는데 박수를 안 치면 좀 그 분이 이상하죠. 그래서 또 총장님한테 가서 그래서 총장님 전말로 할 때 박수 치세요. 지금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이번에 예배학 교수예요. 실천신학 교수인데요. 그랬더니 또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박수를 칩니다. 이제 저렇게 치는 거예요. 아무튼 아 진짜. 아유, 제가 남진 장로님 가신 이후에 제가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목사님들을 제가 호통을 쳤어요. 아유, 여러분,
담진 장로님이 오셔서 노래 부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박수를 안 치세요? 박수를 치셔야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려면 정서가 건강해야 됩니다. 정서. 정서가 건강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싸우는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경직된 자세로,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드립니까? 경건하게.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왜 예배드리고 싸우냐 말이야, 도대체.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경직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말이 얼마나 조용해. 소리가 뭐 아멘도 안. 아멘하면 이상하게 이단인 줄 알아 그냥. 조용하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면서도 아니 여러분 왜 재직회하면서 공동회하면서 싸우냔 말이요. 왜.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저 30년 목회했지만 우리 교회가 한 번도 깨지고 박살나고 싸운 적이 없어요. 왜냐? 정서가 건강해야. 할렐루야. 정서가 건강해요. 교인들의 정서가 건강한데 왜 싸워요? 부부간에도 정서가 건강하면 안 싸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경건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처럼 보여도 여러분 정서가 불안하고 가슴이 텅 비면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를 원망해야 돼요. 누군가를 공격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 예배가 경직될 정도로 경건하더라도 교회 내부가요 휑하고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가슴이 텅 비어버려. 그러면 교회는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텅 빈 성도들의 가슴에 더러운 영이 들어와가지고 장난을 미움의 영을 주고 증오의 영을, 그래서 막 에덴의 동쪽처럼 막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말이야. 응? 아이고 저것.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람 옆에 오면은 여러분 얼마나 신경질 내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이제 딱 심판받아 상급 받으려고 줄 섰는데 뒤에 보니까 세상에 저 미운 김집사 전현이 와 있어요. 아이고 저놈이 와 있단 말이오. 아이고 하나님 제 세상에 저것이 여기까지 와 있다고. 나 지옥 갈란다고. 그럼 지옥 가라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요 그렇게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박수 칠 때 가서 박수 치고 아 우리가 무슨 뭐 아 우리가 맨날 저 우리는 이런 밥도 안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음악도 안 듣습니까? 이런 사람은 신바람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정서도 신바람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음악회에서도 아이 좋으면 좋은데 소리를 질러야지. 나는 막 음악회 가서 너무 좋아서 막 소리를 지면 우리 집사람이 꽉꽉 쥐어뜯어갖고 아 왜 쥐어뜯어요? 그냥 가만히 좋게 얘기를 할 일이지. 아 목사 품위를 지키라고. 아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밥이 맛있으면 맛있다고 해야지. 여러분 언제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언제나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화목하고 평안한 교회를 이루십시다. 할렐루야. 만세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조직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당국대학교에서 이제 음악회를 했어요. 특별 음악회. 이 음악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이사장 장로님이 또 와달라고. 여러분 당연히 저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저는 저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밥도 못 먹고 그냥 부지런히 당국대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또 오는 동안에 김밥 먹고 이제 철학기도 인도했어요. 근데 그 음악회가 어떤 음악회냐면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장영 선생님의 탄생 13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였습니다.
장영 선생님이 누구냐면요, 유명한 독립운동가요, 교육사업가였습니다. 그분이 임시정부 수립에서 큰 역할을 하셨고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분의 묘지를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데 여러분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단국대학교를 설립하셨고 우리 교회 장충식 장로님의 선친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념음악회에서 장충식 장로님이 클로징 멘트를 하는데 진짜 유명한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대한민국 정치가 살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우리 장로님은 저 태권도를 잘하시는데 음악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악을, 어디 정춘숙 의원님 어디 오셨다고 하더만 우리 시장님도 음악을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용인에 음악회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만 빼놓고 음악 공부를 안 하고 음악을 모르니까 맨날 국회가 싸움을 한대요. 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음악회 가보세요. 유명한 음악회, 뭐 예술의 전당 저기 어딥니까, 그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그 본관에 가서 음악회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냥 박수 받고 대부분 가요. 누구누구 오셨다고 박수 받고 대부분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음악회는 여야 정치인들이 다 모여서 시작 전에 그리고 중간에 칵테일을 마시고 과일을 마시면서 함께 다과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현장에서 음악적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음악이라고 하면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남아공의 만델라가 종신징역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1988년에 영국에서 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성악가 80명이 모였어요. 하여간 각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했겠죠. 미국이랑. 그래서 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성악가 80명이 모여서 오케스트라가 잡히면 150명, 200명이 안 됐겠습니까? 무슨 음악회를 하느냐? 만델라 석방을 기원하는 음악회를 하게 된 거예요. 만델라 석방을 기원하는 음악회요. 근데 그 음악회의 영향으로 이듬해 만델라가 석방을 받게 된 겁니다. 만델라가, 이 만델라, 이처럼 음악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에세이와 시를 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는 목사예요. 노래를 좋아하는 목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중에도 가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만 하면 만세 반석도 나오는 거예요.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는 항상 음악적 분위기고 성도들의 모습이 다 음악적으로 생겼어요. 신경질적이 아니라,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 집사님은 음악적 분위기가 나오세요. 음악, 아유 어쩌면 이렇게 음악적이세요. 아유 진짜, 아유 나도 몰라 하면서. 교회가 이런 음악적 분위기가 되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뭐 1년, 2년도 아니고 여러분요, 30년을 넘게 이어오니까 싸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정서가 건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기 전에 정서적인 건강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서의 건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영혼관리가 되어버려서 정서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서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음악회 괜찮아요. 좋은 음악회, 아마 이제 우리 송년이 되면 우리 남진 장로님도 송년 콘서트 하시게 될 것이고, 남진 장로님뿐만 아니라 많은 좋은 음악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다녀오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돈이 없고 갈 시간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시간이 없잖아요. 큰맘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내 우리 장로님이 하시면 제가 꼭 갑니다. 남진 장로님. 근데 또 제가 여러분 뭐 조용필 음악회도 다녀오고 이선희 씨의 음악회도 여러분 제가 많이 다녀왔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여유가 있고 정서의 건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음악을 듣는답시고 또 우울한 음악을 듣고 막 기분 더러워지는 음악을 들으면 곤란합니다. 가슴이 휑하고 허전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마귀가 틈타요. 음악을 통해서 황성의 터에 밤이 오니 월생만 고요해. 이거 비 오는 날 아주 밤 12시에 부르면요, 사람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말이죠. 그냥
박수 좋아하고 계시네. 어쩌다가 들으니까 여러분이 그러죠. 맨날 그냥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그냥 이직거리 하면은 얼마나 우리 마음이 휑하겠습니까? 아, 가엾다. 이내 몸은 무엇을 찾으려고. 이런 노래 자꾸 들으면 가슴이 휑해져요. 그래, 윤심덕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 부르다가 결국 현해탄에서 몸을 던져 죽었어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여러분, 돈 싫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왜 돈이 싫어요? 명예도 싫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거죠. 아까운 가수요. 이런 노래만 맨날 경,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그럼 어디요? 한강으로 가는 거죠. 어디,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듣는 게 좋고요. 긍정적인 음악. 또 조용한 숲을 산책하고 산행을 하는 것도 정서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줍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고 푸른 숲을 좋아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무겁고 어깨가, 제가 진짜 돌덩어리에도 산에만 가면 날아가는 거예요. 산에 가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가지 않고 우리 마누라 가려고, 왜 우리 마누라는 산을 싫어해요. 산을 좀 가자고, 산을 가자고. 어제는 꼬셨어요. 제발 가자고. 돈 준다고 그랬더니, 아, 돈 줘요? 그러면 선불 주세요. 선불 미리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미리 하고 사기치려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 좀 주었어요. 이제 우리 딸내미 이제 아들 떠나고, 예, 그랬더니 돈을 받고 전화해서 빨리 가자고 그랬더니 지금 애가 아파가지고 뭐 이거 현주가 아파가지고 기침을 걸. 아,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나 다시는 당신하고 거리 안 한다. 나 성질 알지? 한번 안 하면. 그랬더니 아이고 더러워도 가야지. 그리고 따라온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사실 혼자 가는 게 좋아요. 산은 혼자. 갑파도기아 신학자 니사의 그레고리처럼 저도 산행을 하면서 자연과 교감을 나누고 대화를 합니다. 나무와 풀잎 그리고 꽃잎들, 그들에게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또 그들에게 행복의 주파수가 있고 또 그들도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축복해주고 또 그들을 정말로 위로해주면서 그들도 저에게 위로해주는 주파수를 주는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에 충주에 있는 깊고 깊은 옹달샘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곳에 갔을 때 고도원 장로님과 그곳 나무들에게 꼭 내가 약속을 했거든요. 꽃 피는 봄이 오면 내가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을 했어요. 천년 만년 맹세를 했는데, 아이 세상에 우리 얼마나 바빴습니까. 정말 그래도 봄은커녕 여름에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뒷산을 갈 때마다 맨날 내가 나무들한테 미안하다고, 꽃들한테 미안하다고. 이 나무들이 무슨 뭐 미안하게 받을 것이 없죠. 근데 이제 저 충주에 있는 깊고 깊은 옹달샘의 나무들을 생각하면서 미안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푸른 풀잎들과 꽃잎들에게 내가 미안해, 나 바빠, 이제 알잖아.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저녁에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에 제가 산에 가서 그렇게 미안하다고. 근데 이제 여러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와버리잖아. 지금 겨울이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바로 교회 뒷산에 올라가서 깊은 산속 옹달샘에 있는 나무들과 이미 져버렸지만 가을 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바로 제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노래를 불렀어요. 제이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이 나의 사랑 아직도 변함없는데, 제이 난 너를 못 잊어, 제이 난 너를 사랑해. 자, 이 노래요 진짜 남자치고 잘 불러요. 그런데 아이, 저 수행을 하는 강인철한 수집사가 경고장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요즘 너무 많이 부르신 것 같아요, 그 노래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네가 뭔데 상관해. 그 부전자 아니냐고 다 생각해서 그런다고.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근데 아, 이래서 안 되겠다.
잘못하면 내가 거짓말장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이종민 목사님한테 어서 하루라도 당일치기라도 날짜를 잡아라. 하루 컷으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고도원 장로님에게 걷기 명상을 배웠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제가 원래 걷기를 좋아하거든요. 숲을 가는 걸.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나무 명상을 공식으로 배웠습니다. 정식으로 사방에 쭉쭉 뻗은 전나무로 가득한데 오로지 한 나무가 꼬불퉁 꼽추병에 걸려가지고 서 있어요. 저는 거기서 그 나무들을 바라보며 명상을 하였습니다. 나무 명상.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꼬불퉁하게 자랐느냐. 척추가 확 휘었네.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견뎌내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느냐. 나도 돌이켜보면 네 인생과 다를 바가 없어. 네 나무와 똑같아.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잖아. 죽어 쓰러져 있는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떨어져 버린 저 가랑잎은 찻이슬이 내리고 서리가 내려도 전혀 떨지도 않는 거야.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추운 겨울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이기게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가오는 겨울에 아무리 눈보라가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우리 함께 잘 견디자. 그래야 내년에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어. 이런 명상을 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명상, 이런 묵상 이렇게라도 제 정서관리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영혼의 건강을 아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고치지 않고 여러분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지금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정서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쾌락에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과 정신세계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의 구조를 보면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두엽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판단이 쾌락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쾌락, 다시 말하면 중독이 돼요. 뭐 도박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성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걸 느끼면 이 쾌락을 저장하는 것이 이 전두엽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쾌락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 전두엽에 딱 한번 입력이 돼버리면 그게 결국 중독이 되는 것이고 그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뭐 통과하고 해도 다 여러분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이 전두엽에 각인이 되어 있는 쾌락에 뭐라 올까요? 증후군. 이건 절대로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걸 다 지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그 길은 뭐냐? 지금까지 감각적으로 느끼고 축적해왔던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재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우리 속에 전두엽에 각인되어 있는 쾌락의 요소들이 다 지워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먼저 전두엽을 지배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신령한 기쁨을 주시고 거룩한 평강을 부어버리면 전두엽에 새겨지고 각인되어 있던 모든 기억의 욕구, 그런 욕망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참, 그러니 세상의 어떤 중독도 이길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 만나면 이깁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을 어영부영 만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만나버리면,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에 홀릭이 되어 살아가요. 홀릭.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늘의 기쁨에 홀릭이 되어 있어요. 예수 생명에 홀릭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기쁨과 실하게 홀릭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대가 Oh,
바로 오늘 본문이 이런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무슨 현상이 있느냐. 이 마귀 귀신들이 사람의 마음을 들락날락거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막 물없는 저 광야와 사막으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는데 쉴 곳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물없는 곳, 광야 사막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이 광야나 사막은 귀신들이 거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쓸쓸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 마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귀신은 사람 마음을 원해요. 쉴 곳이 없으니까 옛날 내가 기거했던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자. 가서 보니까요 집이 얼마나 깨끗하게, 그 집은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소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집이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4절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이고, 한마디로 이 사람의 가슴은 텅 빈 영혼, 영혼의 진공 상태를 이루고 있어서요. 물론 그 집이 깨끗하게 수리된 집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수리가 되니까 아무나 와서 잘 살 수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거짓말도 안 해, 도둑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깨끗한 사람이요, 사기친 적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슴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진공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러자 좀 그렇잖아요. 너무 깨끗하니까 미안해서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곱 귀신, 성경에 일곱 귀신은 아주 엄청나게 세고 아주 그냥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센 귀신을 의미하였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여자도 화류계에 있는 여자인데 뭐 거짓말하고 그런 적 없어요. 허전하고 가슴이 텅 비다 보니까 일곱 귀신이 그 심령을 지배했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2절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그 일곱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속에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보다 더 악랄한 정신병자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소가 되었어요. 소재가 되었습니다. 깨끗합니다. 근데 마음이 텅 비니까 귀신이 그 마음속에 싹 들어갔던 거예요. 더 센 귀신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텅 비면 안 돼요. 마음이 텅 비면 안 돼. 그거야말로 속빈 강정이요, 오동나무 통나무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백악관이나 청와대가 존엄하고 권위 있는 집으로 느껴집니까? 건물이 잘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니 청와대보다 롯데타워 호텔 가서 보세요.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미국의 백악관을 제가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내년에도 이제 갈 거예요. 아마 트럼프도 만날 거예요 제가. 근데 백악관 건물이 별 볼 일 없어요, 들어가 보면요. 근데 왜 백악관과 우리나라 청와대가 그렇게 준엄한 건물이냐? 거기에는 나라의 통치자가 거기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없는 백악관, 대통령이 없는 청와대를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탄핵받아 버렸어. 텅텅 비어있는 청와대 개들 두고서요. 대통령이 거기에 있어야 청와대가 청와대다운 거예요. 우리 백군기 시장님, 시장이 없는 시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 아, 김창준이는 그렇잖아요. 이 우리가 정말 대통령이 없는 청와대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깨끗해요? 여러분 청결합니까? 마음이 좋아요, 청결해야죠. 근데 가슴이 텅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가슴이 텅 비어서 가슴이 휑하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내 마음이 그냥 텅 비어버렸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냥 충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과 임재가 가득이야 귀신이 얼쩡거리지도 못해요. 어디서 귀신이 와서? 근데 여러분 지금 약간 졸리는 사람이 옆에서 야 어쩌면 너는 나를 닮았니?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쌍꺼풀이야?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되고 악한 마귀로 와서 도둑질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슴에 텅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꽁꽁 저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축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능력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합시다. 아멘. 나의 아무리 좋은 글을 쓰고 읽고 시를 쓰고 좋은 음악을 듣고 노래를 불러도 마음의 정화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감성의 순화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좋은 글을 쓰고 좋은 노래를 듣다가 마음이 허전해버리면 안 돼요. 가슴이 텅 비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이 텅 비어버려요. 막 우리 마음이 휑하면 그때 누가 와요? 마선생께서 딱 신방을 와요. 일곱 귀신을 데리고 옵니다. 허무라는 선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낙심과 절망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와서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중독이라는 이 중독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이 텅 비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혹시 가슴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은 아닌가? 영혼의 진공 상태를 지금 소유하고 있지는 않는가? 왜 여러분의 가슴은 텅 비어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영혼은 진공관처럼 텅 비어 있어요? 왜 텅 빈 공허의 공백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개척을 준비하던 때에 저는 그때 개척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서울 시내 전역을 다 돌아다녔어요. 저 오류동에서부터 상계동까지. 근데 이게 뭐 그냥 돈이 있어야 개척 장소를 구하죠. 근데 이제 토요일이 되면 광주를 내려가는데 광주에 내려가는 길에 이거는 한 번 들어서 딱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그 노래가 얼마나 내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젊음의 빈노트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지요. 참.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그려야 하나.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써야 하나. 진짜 이거 정말 난 한 번 딱 듣고 그냥 곡을 이어버렸다니까. 그냥 야 나의 빈 젊음 나도 젊음의 빈노트가 있는데 뭘 쓰고 뭘 그려야 되나. 나중에는요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아 빈노트에 무엇을 써야 무엇을 그려야 되나. 근데 내가 딱 나도 젊은 그 감수성 예민한 청년 시절이어서 뒤통수를 맞아서 무엇을 써 임마 예수님을 그려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당장 바꿔버렸어요. 내가 한 번 듣고 이 곡이 왔다니까. 내 젊음에 빈 노트에 예수님을 채워야 하지. 내 젊음에 빈 노트에 예수님을 그려야 하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론, 우리의 통인 가슴에 예수님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임재와 능력을 축적하고 축적해야 됩니다. 그리야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요, 이 디스워드 인격장애자들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슴이 텅 비어서 그래. 오늘 여러분 가슴 텅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슨 우리 안에 불평, 원망, 미움, 증오, 약한 마귀, 더러운 영들 다 쫓아낼 수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얼쩡거릴 수도 없어요. 얼쩡거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삽니다. 순전한 삶을 삽니다. 만족한 삶을 살아요. 우리 손조간 장로님은 중국 출장 가셔서 원래 직항이 오늘인데요. 근데 어제 비행기를 두 번 갈아타서 오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꼭 그 화면을 보고 그 정권사님 아들 배영수냐고 물어보는데 좀 얼굴이 비슷하긴 생겼죠.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예수님을 가슴에 채우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언제나 주님 우리의 텅 빈 가슴이 존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텅 빈 가슴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